강의 잘 끝냈고 버스 타려고. 자기도 늦지 마. 그 순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빠졌어. 물러보기 빠졌네. 아이고. 와, 진짜 저 맞아? 그때 고소해 눈에 들어오는 한 대 버스. 저게 뭐야? 지방에서 운행 중인 한 버스에 붙은 대형 다이어트 광고. 광고 속 비키니 여인은 분명 고소해 자신이었다. 광고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사진이 실린 버스는 그대로 운행되고 있었다. 해당 버스가 경유한다는 정류장에서 어렵지 않게 의뢰인의 사진이 실린 광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얼굴도 전혀 가리지 않은 채 비키니 사진과 결혼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저건 다 알아보죠. 그럼요. 당신들 사기꾼이야?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남의 사진에, 그것도 버스 광고에 대문짝만 하게 실을 수가 있어요? 회원님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아무래도 저희 업체가 전국적 규모의 체인이다 보니까 사진 공유를 좀 하는데, 아 그걸 그 지점에서 버스 광고에까지 실을 줄은 저희도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예요? 예상을 못해요? 아니 뭐 사실 이만한 버스 광고건 요만한 지면 광고건 다 똑같은 광고잖아요. 크기만 다르지. 당신 말 잘했어. 난 이만한 버스 광고건 요만한 지면 광고건 내 사진 광고로 쓰라고 한 적 없거든? 당신이랑 이 업체 조사권 침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아니 이미 체험자 등록하면서 협의한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곤란하죠. 글쎄 난 동의한 적이 없다고요. 무료 시술 받고 홈페이지에 사진 올리는 것 자체가 동의라고요. 확연히 다른 양측의 주장.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인데, 업체에서는 의뢰인처럼 사진이 광고에 사용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쪽에서 제가 계약서를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럼 계약서를 보내달라 얘기를 했더니 지금 회사가 본사가 좀 이렇게 이전을 한 상태라서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다. 의뢰인이 썼다는 계약서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다시 의뢰인의 계약서는 없다며 사정을 설명했다. 담당자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종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딱딱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본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점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관리가 들어가고 했던 부분이니까 다 계약서는 다 완료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분 얘기로는 똑같아요. 얘기 다 전달했고 계약서는 못 썼다.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약서는 못 썼는데 뭐 그런 기본적인 얘기는 다 전달을 했다. 사실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알고도 고작 100만원 정도에 그런 동의할 사람이 어딨어요? 아 있다잖아요. 사진 찍고 올리고 자체가 동의라고요. 난 그런 동의한 적이 없다니까. 기준이 모호한 사진 활용 범위, 과연 어디에서부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이 정도로까지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범위를 얘기하자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서 그때부터 이 사진을 활용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초상권 침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은 물론 버스 광고에까지 실린 민망한 사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소혜 씨. 스톤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여기 업체에서 의뢰인 남편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한다. 헌법에 근거해 보호되어야 할 초상권.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다. 여자분들은 특별히 네. 무료 이벤트 이런 거에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어떤 신제품을 네. 미리 써본다거나 서비스를 무료로 한번 이용해본다거나 궁금하기도 하고 좀 아낄까 실속 챙길까 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네, 아무래도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무료 체험 프로그램에 응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사진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붙어있다면 그 해당 업체와 정확한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사진이 어디에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나중에 피해를 예방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